고가주를 사자. 비싼 주식. 비싼 주식. 많이 오른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니라 비싼 주식. 100만 원짜리도 좋고 몇십만 원짜리도 좋은데 예. 몇천 원, 몇만 원짜리 주식을 사는 것보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주식을 사는 것이 훨씬 성과가 좋아요. 좋을 확률이 높더라. 고가주라는 거는 이미 초우량주라고 검증이 돼서 고가주가 된 거예요.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었는데 나는 바람은 보지 못하고 출렁거리는 물결만 보고 살아왔구나. 제가 36년간 투자하면서 시장을 움직이는 바람은 보지 못하고 출렁거리는 주가만 보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세상을 움직이고 시장을 움직이고 산업의 변화를 초래하는 그 바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보는 그런 훈련을 하고 투자의 핵심을 잡아내서 돈을 많이 버는 성공 투자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자, 전 PCA 자산운용 그리고 KB 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역임하셨고 메릴린치의 리서치 헤드를 역임하셨던 이원기 대표님과의 신가대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1부를 1시간 가까이 보고 들으신 분들께서는 아유, 이게 이원기 대표께서 우리 개인 투자를 걱정하시긴 하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냥 주식 투자 이 어려운 거니까 그만두시라고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요 정말로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 상황을 인식해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함께 고민해 볼 만한 투자의 태도 그리고 방법론에 대한 얘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현재 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뭐 수급이라든지 한국 금융시장의 본질적인 구조적인 한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범위를 축소시켜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증시 내의 현상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뭐 우리 개인 투자가 많이 사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한국 주식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계셨기도 하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과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셨으니까 이런 매도는 왜 나온다고 보시는지요, 현재? 제가 가만히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를 보니까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에서의 동향을 좌우하는 큰 세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첫 번째는 미국 시장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묘해요. 미국 시장이 너무 좋아도 한국 시장이나 이머징 마켓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너무 나쁘면은 자기 거 챙기느라 바쁘고. 네. 미국 시장이 그냥 별 재미 없이 큰 기대감이 없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시장을 열심히 투자하거든요. 지난 여러 해 동안 미국 시장이 너무 좋아서 네. 영미계 투자가들이 한국 같은 나라 특별히 볼 필요가 뭘 거기까지 가서. 여기서도 네. 아주 꿀인데. 하여튼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한데 꼭 미국 시장이 뭐 좋아서 유리한 것도 아니고 나빠서 나쁘면 불리하고 좋다고 우리가 득을 보는 것도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아침에 탁 뽑아서 미국 시장 1% 올랐는데 그럼 우리 시장을 딱 열면 안 올라요. 이런 거죠.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이랑은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간밤에 우리나라 내일 아침 시장을 전망하려고 미국 시장 열심히 들여다보는 분 계신데 그거 별 도움 안 돼요.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중국 시장이 의외로 중국 시장과 경제가 외국인들이 볼 때는 한국이 중국과 좀 비슷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산업 구조가 비슷하고 약간 한국의 여러 올드 이코노미 분야들이 뭐 약간 중화 경제권으로 보인다. 서양 사람의 관점에서. 예, 그럼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뭐 철강, 석유화학, 뭐 중국과 사이클이 비슷한 산업들이 꽤 있어요 한국에. 그래도 외국인들이 한국을 중국의 프락시라고 보는 거는 별 유쾌한 현상은 아닙니다. 한국이 중국과 같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는 별로 우리한테 유리할 게 없어요. 아무튼 최근 몇 년간 동향을 보면 중국 시장이나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일 때는 우리나라 주식을 그러죠. 사는 경향이 있고 예. 반대로 때는 파는 경향이 있는데 또 우리 두 나라가 환율도 좀 비슷하게 움직여요. 아마도 중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중국이 여러 가지 투명성 같은 것 때문에 꺼려질 때 그거에 프락시로 한국에 투자하는 심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 중에. 예. 또 중국 분위기, 미국 분위기,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산업 분위기.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반도체 양사이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 전망이 좋을 때는 한국 주식을 사고 나쁠 때는 팝니다. 이 세 가지 점으로 미뤄볼 때 향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큰 순매수 세력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 시장이 너무 좋고 중국은 여전히 미중 분쟁의 와중이고 중국 경제 자체도 혼미하고 정권을 연장하는 그 과정에서 10년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드라져 나오고 예,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규제들이 막 예. 쏟아져 나오잖아요 중국이 반도체 산업은 몇 달 전까지는 슈퍼 사이클이라는 이제 주장들이 많았는데 주가를 확 꺾여버렸어요 저는 이게 또 한 번 경험은 역시 중요한 거구나. 역사는 역시 반복되는구나. 왜냐하면 제 30여 년의 투자 역사에서 슈퍼사이클이라는 용어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등장해요. 뭐 주식이나 원자재나 뭐 부동산이나 항상 슈퍼사이클이라는 주장이 대두되면 그 산업의 사이클이 확 꺾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슈퍼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슈퍼맨은 영화에는 있지만 현실 세계는 네. 슈퍼맨 없잖아요. 네. 그냥 사이클이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듀레이션이 길 때 사람들이 그때 흥분해서 야 이번에는 정말 다른가 보다. 이번 this time's different 하면서 슈퍼 사이클이라고 믿고 싶은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슈퍼 사이클이라고 믿는다는 얘기는 그 산업이 그 순간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의 피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사이클 주장이 나오자 오비락으로 반대 주가가 일순 꺾였습니다. 뭐 아직 완전히 지금 완전히 꺾인지는 조금 더 봐야 돼요. 이게 사실은 페인트 모션일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슈퍼사이클이라는 주장이 약간 무색해진 거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외국인들한테는 순매수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증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공급 수요 요인으로 볼 때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진정한 화랑장은 당분간 힘들 것 같다. 지수가 쭉쭉 올라가는 장은 기대하지 말자. 지수를 잘 방어하고 3,200선을 잘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이 수급 불균형을 다이제스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동안 투자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어요. 투자해서 돈 벌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수급 상황이 꼬여 있는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환경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제가 나름대로 지난 1년 가까이 좀 그래도 더러 성공한 투자, 뭐 실패한 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공한 투자의 공통점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아, 이 투자가들한테 실전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어드바이스를 네. 줄 만한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필요하죠. 첫째는 예. 뭐 저평가된 주식사들 이런 하나만한 말 말고요. 첫째는 의외로 실전적으로 좋은 전법이
고가주를 사자. 비싼 주식. 비싼 주식. 많이 오른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니라 비싼 주식. 절대 주가가 비싼 주식을 사자. 100만 원짜리도 좋고 몇십만 원짜리도 좋은데 예. 몇천 원, 몇만 원짜리 주식을 사는 것보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주식을 사는 것이 훨씬 성과가 좋아요. 좋을 확률이 높더라. 아,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공부해 보니까 너무나 또 많은 이유를 생각해낼 수 있겠더라고요. 예. 첫째는 고가주라는 거는 예. 이미 초우량주라고 검증이 돼서 고가주가 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고가주는 너무 많이 이미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 그리고 1억 원 갖고서 100주밖에 못 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죠. 만 원짜리 만주 사는 게 뿌듯하지. 100만 원짜리 100주 사면은 너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있어요. 3천 원짜리 주식 사가지고 6천 원은 금방 될 것 같은데. 100만 30만 원짜리 사가지고 60만 원 되는 거는 이런 심리가 있죠. 내 평생 안 될 것 같다는 그 착시가 있다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반대예요. 예. 1억 원 하던 명동 땅값은 2억, 3억, 5억, 10억 됐는데 만 원 하던 저 두메산골 임야 가격은 그렇게 안 올라요. 오른데도 있긴 있더군요.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잔혹한 잔인한 속성인데 비싼 물건 가격이 오르기가 훨씬 더 쉽고 더 많이 올라요. 그걸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약간 희소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긴 최근에 보니까 뭐 이 그 유명 브랜드라고 하죠. 수입 브랜드들이 뭐 핸드백이다 이런 가격 보니까 무차별적으로 올려버리고 또 올렸더군요. 보니까 중고품이 네? 막 C사 이런 데들 보니까 뭐 다 아시는 거예요. 샤넬 같은 데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림값도 그렇더라고요. 네. 1억 원짜리 주식과 100만 원짜리 주식 샀을 때 느낌상으로는 예. 100만 원짜리 주식이 훨씬 더 쉽게 많이 올 것 같지만 예. 비싼 주식을 그림 산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더라고요. 결국은 어떤 시장에서의 가격이라는 것은 자꾸 희소가치가 생겨나는 것이 이렇게 급등하는 것 같아요. 고가 절대 가격이 비싼 주식일수록 희소가치가 생겨나고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모든 사람들이 치고받는 몇천 원, 몇만 원짜리 주식보다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주식이 훨씬 더 쉽게 먹여주더라. 저희 경험상. 저도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절대주가가 비싼 거는 잘 손이 잘 안 나갔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제 선배 한 분은 돈도 많은 분인데 만 원 이상은 절대 안 사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해보세요. 해보면은 아 제가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예. 실감이 날 거예요.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더 실전적으로 어떤 주식이 10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따라 사면은 제법 성과가 좋아요. 그 주식의 빅피겨가 바뀌는 거고 예. 주식에 대한 투자가들의 퍼셉션이 바뀌는 거예요. 8, 9만 원 하다가 11만 원, 11, 2만 원이 되면은 예. 고가 우량주의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예. 이원기 대표님께 제가 이런 그 방법론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듣고 보니까 하는 얘기겠습니까? 예, 엄청난 하나만한 경험, 얘기 하고 싶지 않아서 엄청난 경험에서 나오는 예, 정수입니다. 그런데 예. 모든 세계적인 투자의 고수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비싸도 비싸 보여도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이다. 투자라는 네. 것은. 네. 그런데 통상 워런 버핏이나 뭐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이런 투자의 구루들은 위대한 주식을 리저너블한 가격에 사든가 리저너블한 주식을 위대한 가격에 사든가 뭐 그래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위대한 기업이야 리저너블한 가격도 위대하겠죠. 그게 이제 절대 가격과 상대 가격의 약간 그 표현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절대 가격이 비싼 걸 사라는 얘기는 고평가된 주식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닙니다. 예. 절대 가격이 비싼 주식이 저평가돼 있을 확률이 절대 가격이 싼 주식이 저평가돼 있을 확률보다 높다. 높다. 그러네요. 사람들이
그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력과 미래 어떤 캐시플로우를 그 고가인 주식마저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투자가들이 절대하게 비싸서 좋은 줄 알면서도 안 사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는 저가 주식들은 예. 사실은 그 내재 가치보다 예. 훨씬 비싼 경우가 많아요. 예. 500원짜리 주식일수록 고평가될 예. 가능성이 많다. 약간 패러독스인데요. 예. 제가 오랜 경험 끝에 투자가들한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절대 주가가 비싼 주식을 자꾸 사는 습성을 길러보자. 두 번째는요? 둘째로는 우리가 과거에는 투자의 금과 옥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잘 아는 곳에 투자하자. 그렇죠. 저는 좀 다른 말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것, 잘 모르는 것, 생소한 것에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자. 준비가 안 됐어도 일단 공부를 하자. 익숙하다고 사지 말고 익숙한 것과는 결별을 하자. 통상 그렇게 하는데 주변에서 피터 린치도 그랬다면서 뭐 자기가 쓰고 먹는 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익숙한 거 이거 투자하라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한국과 미국은 다르다. 주시장의 생태계와 네. 메커니즘과 퀄리티가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주변에서 가깝게 접하는 산업들, 익숙한 산업들은 지금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진 않아요. 저평가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이 좋은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기가 매우 어려운 네. 시장의 맹점과 모순이 존재한다. 종목이 이렇게 스크린이 됐는데 이 주식은 내가 너무 잘하는 주식이고 이 주식은 뭐 하는지 모르는 주식이라면 일단 이 주식을 공부하고 해봐서 판단의 그 기준이 할 만한데 이 주식이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은 한국은 지금 신산업, 새로운 산업들의 활력이나 다이내믹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신규 상장 종목이나 신생 기업 중에서 우량 기업이나 스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자꾸 그쪽을 들여다봐야 뭐 하나 걸릴 가능성이 있다. 오케이. 예. 우리가 모두들 다 알고 있는 예. 비밀이 없는 익숙한 산업들은 잘 벌어봐야 20, 30%다. 예, 이미 가격에 그 상승의 포텐셜을 다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잘 아는 곳에 투자하자.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들이 하는 말이지만 한국은 조금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은 잘 아는 산업들은 피크아웃하고 떨어지는 성숙 단계 접어들고 회사에 쌓여있는 본질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경로가 차단돼 있다. M&A도 안 일어나고 적대적인 M&A도 안 일어나고 배당도 많이 안 주고 갑자기 그쪽에 주식에 대한 신규 수요가 창출되기가 어렵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 자꾸 관심을 갖자. 세계적으로 어떤 기업들의 가치를 자꾸 높이 쳐주는 시대냐 하면은 네. 무형자산 가치. 무형의 자산. 기술력이나 신약개발 능력이나 브랜드 가치나 플랫폼 가치나 지적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이나. 비제조업 이런 걸 갖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 그리고 제조업은 대부분 우리한테 익숙한 산업이다 이미. 비제조업은 뭔가 비밀이 많은 산업이고 뭔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미스터리가 많은 꿈이 있는 산업들이 많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주가가 많이 뜬 히트 친 종목들의 카카오 같은 거죠. 카카오뱅크나 뭐 하이브나 대부분 이제 비제조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과거 제조업 위주 경제에서 비제조업으로 축이 쉬프트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제조업의
상대적인 관심을 더 기울이자. 네,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시장의 추세, 인기, 주도주의 동참하되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라. 긴 연휴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주식과 연애는 하되 결혼은 절대 하지 말아라. 주식을 한번 사서 흐름을 타고서 남들보다 먼저 빠져나와야 된다. 계속 오래 들고 있으면은 언젠가 한방 맞는다. 너무 오래 주식, 장기 투자론에 제가 함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는 산업의 신진대세가 굉장히 빨라요. 어떤 인기 업종, 어떤 주도 업종도 아주 오래 가지 않아요. 그 워런 버핏은 미국 사람이니까 10년 동안 가지고 있을 자신이 없으면 10분도 갖고 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죠. 그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미국에서 통했을 거고요. 또 워런 버핏이 전성기였던 과거에는 작동했었는데요. 아마 미국에서도 지금은 그런 말 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뒤를 장담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산업이나 회사는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산업의 신진대사와 변화가 무쌍한 나라입니다. 10년 전에 시가총액 상위 랭킹이 지금 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거든요. 또 10년 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서 나는 10년 들고 있겠다 하는 거는 앞으로 변화가 전혀 없을 만한 산업에선 가능한데 그런 산업에 투자하는 건 또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네. 변화 무쌍한 산업에 투자하되 너무 오래 들고 있지 마라. 연애 좀 하다가 어느 순간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빠져나온다. 남들보다 먼저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걸린다. 걸린다.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종목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자. 폭넓게 오른 장이 아니다. 많아야 일곱 개, 바람직하기는 세 개 내지 다섯 개의 종목만 갖고서 기민하게 대응한다. 집중 투자 포트폴리오 짜라. 업종별 대표주 쭉 들고 있을 바에야 ETF. 근데 요즘에 종목을 많이 수집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 삼아서 다이소 주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수익도 안 나고. 네. 그건 그냥 마음만 편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가 생활을 주식으로 하는 듯한.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맥락인데 너무 재무제표에 얽매이지 말자. 재무제표는 과거의 산물이다. 네. 지금은 미래 가치가 드라이브하는 주식시장. 재무제표에 반영 안 되는 무형의 자산들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많아졌고 재무제표에 이미 자산가치 수익가치로 드러나는 회사들은 이미 비밀이 없어지고 사람들한테 다 익숙한 과거형 산업이기 쉽상이다. 네. 지난 30년간의 주가 차트를 보는 것이 취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를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관상이라는 영화. 관상. 혹시 보셨나요? 저도 봤습니다. 네. 저는 영화나 또는 읽은 책 중에 기억할 만한 대사나 문장 한두 문장을 잘 기억을 하는 편인데 그 마지막 장면에 송강호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제 심정을 많이 대변하더라고요.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었는데 나는 바람은 보지 못하고 출렁거리는 물결만 보고 살아왔구나. 제가 36년간 투자하면서 시장을 움직이는 바람은 보지 못하고 출렁거리는 주가만 보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세상을 움직이고 시장을 움직이고 산업의 변화를 초래하는 그 바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보는 그런 훈련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투자의 핵심을
자판에서 돈을 많이 버는 성공 투자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제 오늘 두서없는 잡설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참 제가 평생의 즐거움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운영업의 CEO를 오래 하신 이원기 대표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메릴린치라는 글로벌 하우스의 리서치 헤드를 여기 마시고 또 호주에서 또 한국의 회사들에 대해서 운영을 또 2, 3년 하신 경험을 갖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지 못하는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투자의 금원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아, 저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인지도 모르고 막 이런 분들이 막 흥미 위주로 그런 얘기를 지어내서 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데 이원기 대표님께서 36년 동안의 투자를 통해서 얻은 체득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몇 가지를 발췌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간도 제한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대표님의 말씀도 맞을 때가 있고 그렇지 반대쪽에 있는 말씀도 맞을 때가 따로 있는데 결국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갖추고 나서 채택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네. 어느 수준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맞아 그게 비법이야 이러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비법 없습니다. 없죠. 예. 제가 저는 뭐 약간 성격 자체가 이단자 같은 성격이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주로 얘기하는 투자의 성공 투자의 동목이라고 하는 얘기랑은 보통 배치되거나 다르거나 네. 반대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이제 투자가들에게 뭐 참고할 만한 도움이 더 될 거라는 생각도 있고 제가 실전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느끼니까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하는 얘기가 허구가 되게 많구나.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미사여구. 듣기에 좋고 말하기에 좋고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멋진 말들이지만 투자에서 돈 번 데는 도움이 안 되거나 방해가 되는 말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고 느껴지시겠지만 한번 제가 하는 말을 잘 새겨보시면은 아 조금 참고할 만한 거기에 일말에 진실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한국의 미래 또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결코 굉장히 절망적으로 보시거나 또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가급적 피해야 될 투자의 대상으로 보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낙관론자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런데 낙관적인 시장일수록 투자해서 돈 벌기 어렵습니다. 저는 어떤 사모펀드 운영자가 얼마 전에 했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너무 공감이 가요. 네. 일본이 IBM이라면은 한국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다. 아주 핵심 달지른 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혁신형 국가이고 신산업에서 어마어마한 다이내믹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미래 굉장히 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해서 돈 벌기가 쉬운 건 아니고요. 지금 투자해서 주식시장의 환경이 투자해서 돈 벌기가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 그걸 알고서 투자하는 거와 그런 거를 모르고 투자하는 거는 성공 투자의 확률이 좀 다를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앞으로 돈 벌 기회가 펼쳐지지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문제점이나 모순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투자를 해야 이 살벌한 정글에서 그래서 살아남는데 네. 그 살아남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시장에 대한 비관론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죠? 저는 뭐
전재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산을 국내 주식에만. 저처럼 미국 주식도 안 하시고요? 저는 해외 주식 안 합니다. 와, 이것도 반전이네요. 지금은 그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했어야 되는 건데 후회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이라도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저는 약간 내가 그래도 비교의가 있는 것이 주시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예. 그게 반드시 옳은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후회하십니까? 후회합니다. 예, 후회합니다. 근데 지금은 새로 뛰어들기에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고 좀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냥 한국 주시장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한국 주시장에 비관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국 주식시장이든 미국 주식시장이든 주식시장에서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부를 만드는 게 꼭 교과서적인, 그리고 투자의 그루라는 분들이 자서전에 쓴 그 방법론만 채택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함께 얘기하면서 결코 이게 어떤 세간의 주목을 받거나 또 이런 두드러진 이런 생각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36년 동안 켜켜이 쌓인, 또 지금은 10년 이상 실전 투자자로서, 전업 투자자로서 생활하시면서 체득된, 그리고 투자자들을 위한 애정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신 걸 충분히 공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투자에 또 성공하시고, 또 어떤 기회가 된다면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말 약이 되는 그런 고언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성가시게는 안 해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시장에서 이분을 꼭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에게 전달하게 되면 또 성가시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신가 대화, 이원규 대표님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화의 자리를 가급적 많이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배울 때까지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